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방문객인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맑은 후 아침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아침에는 전라남도,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은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중부지방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비닐하우스와 지붕 붕괴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고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보행 및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산간과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에 기온이 떨어져 추운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아침에 모두 해제되겠으나 내일 오전에 남해상부터 물결이 다시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니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